예, 반갑습니다. 예, 금방 소개받은 진석 김종곤입니다. 예, 올해로 28번째 맞는 국제서화예술전을 올리는 행사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남원, 수원, 청주, 안동, 가깝게는 또 울산, 부산에서 오늘 35명이 함께했습니다. 이 중에는 작게는 아마 30대 우리 젊은 우리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80, 지금 90이 다 돼가는 우리 또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침 일찍 잠도 준비하지 못하고 긴 시간 아주 힘드셨을 걸로 제가 짐작합니다. 혹시 잘 안내하겠습니다만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런 시상식이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불편하시면 옆자리로 가셔서 좀 쉬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부터 돌아가는 귀국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 고맙다는 말을 거듭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